우리나라는 밀가루, 당력분, 중력분, 광역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밀가루를 사려고 광역분이 영어로 뭔지 하고 검색해 보시면은 스트롱 플라워라고 나옵니다. 그렇구나 하고 마트 가면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스트롱 플라워라는 말이 미국에서 일상에서 통용되는 영어 단어가 아니라 광역분이란 단어의 뜻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단어보다 하드 위트 플라워라고 많이 합니다. 반대로 박력분은 소프트 위트 플라워라고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밀의 품종에 따른 구분이고요. 마트에서 우리가 살 밀가루들의 영어 이름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 한국의 밀가루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칼국수 만든다고 열심히 치대서 만들었는데 면 맛이 뭔가 한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미국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밀가루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종류들은 셀프 라이징 플라워를 제어하고 밀가루 속에 단백질, 글루텐 함량으로 구분됩니다. 이 함량이 밀의 가공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품종의 밀을 사용합니다. 품종과 재배 지역에 따라 밀의 글루텐 함량이 달라지는데 함량이 높은 하드윗, 함량이 낮은 소프트윗이 있습니다. 강력분은 이 하드윗으로 만들고 박력분은 소프트로 만듭니다. 중력분은 이 둘을 섞은 것이고요. 또한 이 안에서도 각 브랜드에 따라서 함량이 달라집니다. 이름만 보셔도 무엇을 사야 하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브레드 플라워는 강력분으로 글루텐이 12에서 16% 정도 들어있습니다. 주로 이스트를 사용해서 발효시켜 만드는 빵 반죽에 쓰죠. 얼펄패스는 미국의 중력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루텐 함량이 10%에서 12% 정도입니다. 면, 쿠키, 빵 등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셀프라이징은 글루텐 함량이 8에서 9% 정도인데 글루텐 함량도 다르지만 더 차이나는 것은 베이킹 파우더와 소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트 없이 부풀리는 반죽에 주로 씁니다. 대표적으로 비스킷, 팬케이크, 스콘 같이 발효하지 않는 빵에 쓰는데 쿠키, 케이크 등에도 쓰기에 사실상 미국 내에서 박력분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고 베이킹 파우더를 포함하는 레시피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안 들어가는 케이크 등의 레시피에 써도 안정적으로 부풀게 하기 때문에 실패가 적습니다. 단점은 이스트를 넣으면 이스트가 활성화되기 전에 죽기에 발효빵에는 쓰면 안 됩니다. 케이크 플라워는 글루텐 함량이 5에서 8% 정도인데 마트에 없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얘들은 다른 밀가루처럼 종이팩에 싸서 판매하지 않고 그 근처에 베이킹 믹스들 옆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비닐 포장된 채로 고급스럽게 판매합니다. 이것은 글루텐 함량이 다른 것뿐 아니라 일반 밀가루들보다도 가루가 더 곱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었을 경우에 셀프 라이징을 사용해서 만든 것보다도 더 부드럽고 폭신한 느낌의 맛이 납니다. 한국 레시피로 요리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구분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하지만 이 구분선이 우리나라의 밀가루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단백질 함량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습니다. 조금 강력분과 박력분의 경우는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신경 써야 하실 부분은 이 중력분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중력분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8에서 10% 정도로 미국의 중력분인 얼퍼포스보다 낮습니다. 집에서 칼국수 면을 드시는 분들은 뭔가 식감이 다른데 하시면 이 차이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한국 같은 맛을 원하신다면 드시는 브랜드 사이트에서 해당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신 후 거기에 맞춰서 케이크 플라워를 섞어서 쓰시면 조금 맞춰집니다. 레시피에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간다면 그냥 셀프 라이징으로 쓰시면 더 편하고요. 만약 마트에서 페이스트리 플라워를 판다면 이 단백질 함량은 8에서 9%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중력분에 제일 가깝습니다. 밀가루를 사실 때 이런 추가 문구들을 보실 거예요. 홀 위트 플라워는 밀의 겉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쓴 것입니다. 보통 밀은 여기 겉껍질 다 깎고 안에만 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쌀과 현미 중에 현미 같은 밀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많이 먹는데 색이 노랗고 거친 식감이 있습니다. 보통 단백질 함량이 14% 정도 되기에 브레드 플라워로 쓰시면 됩니다. 다른 단백질 함량도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 포장 겉면에 표시되어 있어요. 블리치드는 하얗게 만든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원래 밀가루 색은 누런 색이 나는데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하얗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언블리치드보다 더 많이 내리기에 좀 더 가루가 고운 편입니다. 그래서 케이크류를 만들 때에는 이 문구가 붙은 것을 주로 씁니다. 엔리치드는 일반적으로 섭취하기 힘든 필수 영양 성분 몇 개들을 밀가루와 섞은 것을 의미합니다. 맛이나 만들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글루틴 프리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밀에서 특정 성분을 제외시킨 제품들이 아니라 콩이나 전분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밀가루와 가깝게 만든 제품입니다. 아예 밀이 들어가지 않아요. 글루텐 알러지는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지만 미국에선 제법 흔한 알러지 중 하나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실 때 글루텐 프리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또한 글루텐이 없어서 소화가 잘 되기에 밀가루 소화가 힘드신 분에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맛은 아무래도 밀보다는 쫀득함이 좀 떨어집니다.